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책 읽기를 즐기는 북튜버 서채은입니다. 저희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. 제가 100일이 되었을 때 엄마가 선물로 책을 사주었다고 합니다. 제 기억엔 없지만 그때부터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럴이고 출판사는 그레이트 북스이며 찰스 디킨스 작가가 쓴 글입니다. 베풀 줄 모르고 욕심 많은 스크루지 앞에 7년 전 죽은 친구가 철컹 철컹 쇠사슬이 묶인 모습으로 유령이 되어 나타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또 다른 3명의 유령들도 차례대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조언들을 합니다. 욕심 많던 스크루지가 잘못을 깨우치고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참된 행복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착하게 변하게 됩니다.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유령들의 조언으로 크리스마스 날 새롭게 태어난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술 마셨냐고 어디 갔다 왔냐며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었습니다. 작가는 우리에게 행복은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스크루지가 화내는 모습이 제가 동생들한테 화내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. 계속 그렇게 하면 유령이 되어 쇠사슬에 묶여 살것 같아서 앞으로는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!